간밤에 썼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오늘 나름 빅데이라면 빅데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많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시장 외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됐죠. 3분기 매출액은 6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68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도 81% 증가분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7억 1900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세계 3위권에 들어가는 DRAM 업체인 만큼 AI 수요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도 마이크론의 오늘 실적 굉장히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 발표 전에도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랐었습니다. 낙관을 근거로는 DRAM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AI 서버에 사용되는 HBM은 올해 생산분과 내년도 생산분까지 이미 매진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 칩에 들어가는 HBM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사상 최고의 수요 성장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를 놓고 JP모건은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 사이클 초기 구간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엔비디아의 신형 GPU 출시에 맞춰서 DRAM과 NAND 플래시 그리고 HBM의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또 호황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기 안에서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바로 DRAM 업체 마이크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울프 리서치 같은 경우는 주가를 150달러에서 200달러 선까지 높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도 올해 들어서 주가는 60% 넘게 급등을 해준 상황이고 지난 1년 기준으로도 100% 넘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3% 정도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 확인해 볼 이슈는 마이크론만 있진 않죠. 오늘 엔비디아 소식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가 있었고요. 젠슨 황 CEO는 여전히 엔비디아 칩에 대한 자신감을 어김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이번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는 이 이사들의 후보 12명이 모두 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임원들에 대한 보상 계획안도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젠슨 황 CEO는 올해 3,400만 달러 규모의 보수를 받게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60%가 인상된 규모고요. 일단 젠슨 황 CEO는 이 경쟁사의 칩이 저렴할 수는 있지만 엔비디아의 칩은 성능 그리고 운영 비용을 고려할 때 훨씬 더 경쟁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쟁사들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 엔비디아가 이미 게임 중심의 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중심의 회사로 변신했다는 점을 앞세워서 시장 지배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을 설명했는데요.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엔비디아는 산업용 로봇과 같은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컴퓨터 제조업체 그리고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젠슨 황 CEO는 이 AI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이 단순한 칩이 아니라 플랫폼의 이름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칩 공급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서 충분히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고객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날 주주총회가 있었지만 주총 내용이나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놓고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나름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의 마무리가 됐었고요. 오늘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 엔비디아의 소식이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보여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주목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될 텐데 시가총액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달러 돌파했습니다. 94년도에 창사를 했으니까 30년 만에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해준 건데요. 아마존 또한 AI에 대한 열풍의 수혜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나름 강하게 올랐던 게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가는 2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5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바로 위에 있는 알파벳과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죠. 다른 거대 기술 기업 경쟁사들의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월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서한에서 앞으로 수년간 AI가 회사의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AI의 상당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구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존도 자체적으로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챗 GPT 개발사 오픈 AI의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는 AI 스타트업이죠. 엔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을 단행하면서 AI 관련주로도 아마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건 다름 아닌 리비안이었죠. 어제 소식이 전해졌었고 시간 외에서도 이미 급등을 했지만 장중에 해당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도 리비안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가격 변동성이 포착이 된 만큼 계속해서 해당 소식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50% 급등을 했고 오늘 장중에는 20% 넘는 추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앞으로 함께 전기차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두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전기차 아키텍처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차세대 차량 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갖춘 강력한 전기차 업체로 부상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 이번 사건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 역시 장기 성장에 필요한 전기차 기술 확보, 또 미국 시장에 필요한 픽업 트럭과 SUV 라인 강화로 시너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시각에서는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자본 지출과 연구개발이 2018년 이후 13%라는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우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리비안은 한때 테슬라의 대양마로 주목받으면서 시장에서 반짝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 감소와 높은 금리 등의 영향으로 분기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소식으로 다시 한번 전기차 업계 안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해당 소식으로 테슬라부터 관련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오늘 장중에 키워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간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은 출렁였습니다. 6만 1000달러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였고요. 지난주에는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의 물량을 거래소로 이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만 달러 선까지 가격이 밀리기도 했는데 간밤에는 미국 정부가 2억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래소로 물량을 이체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도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6만 2천에서 6만 1000달러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